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소안보 월악산 송계 계곡에 근접한 303평형의 전원주택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전원주택 용지, 농막설치 용지, 농지연부 용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소안보면 화천리 392번지에 위치하고요. 마을도로에 접한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두필지에 아슬아슬하게 1001제곱미터로 303평형입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마을 내에 위치하고요. 남쪽 근거리에 분묘가 있는 게 흠이지만 북동 서양도 좋네요. 희망 매매가는 1억 6백만 원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은행정 마을이고요. 요 6m 마을도로를 통해 600여미터를 진행하면 중원대로에 닿는데요. 중원대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5분을 드라이빙하면 수안보 온천, 10분을 드라이빙하면 월악산과 초1급수의 송계계곡, 20여분을 드라이빙하면 충주 도심에 닿고요. 중원대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5분을 드라이빙하면 수옥정, 수옥폭포, 10분을 드라이빙하면 괴산 연풍, 30여분을 드라이빙하면 이화령 고개를 넘어 문경 도심에 닿습니다. 오늘의 소개 토지가 위치한 요 은행정 마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쳐진 분지 형태의 마을이라서 그런지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약 30여 가구가 띄엄띄엄 모여 사는 작은 마을로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고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거 대놓고 어필해 볼 건데요. 에이, 요즘 시골 인심 안 좋다던데 라고 태클 거시면서 진짜냐고 물으신다면 진짜로 진짜입니다. 전봇대가 설치된 둑이 오늘 소개 토지의 북쪽 경계가 되겠고요. 오른쪽 검정색 햇빛 가림막이 처진 토지가 소개 토지가 되겠죠.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현재 인삼밭으로 사용 중이고요. 올가을에 인삼을 수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다 지목은 전이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두 필지 합한 면적은 1001제곱미터로 303평형. 딱 농지연부용 면적이죠. 그래서 저는 요 토지의 컨셉을 1순위 전원주택 용지, 2순위 농막 설치 용지, 3순위 농지 원부 용지로 잡았네요. 지금까지 토지 남쪽에 접한 요 도로를 걸으며 촬영한 것이고요. 요 호두나무가 이쪽에 속할런지 저쪽에 속할런지는 모르겠으나 호두나무 뒤에 작은 도랑이 동쪽 경계일 듯 합니다. 토지의 모양은 준직사각형에 가까운 평지형이고요. 포장도로보다는 약 50에서 70cm 정도가 낮습니다. 요 토지의 평당 가격은 35만원으로 매매가는 1억 6백만원인데요. 주인 어르신께서 1년여 전에 의뢰한 가격보다 많이 올린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토지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께서 연락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끈 가격을 조정해 보겠다는 거 약속드리고요. 요 토지에 대한 하나의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남쪽 근거리에 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쪽이 남쪽 방향이고요.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전방 50여 미터 지점에 묘 두 기가 있고 전방 100여 미터 지점에 아홉 기의 묘가 있습니다. 분묘의 위치가 하필 남쪽인 것이 걸리긴 합니다만 지금 바라보시는 서양을 비롯하여 북향과 동향의 뷰가 오히려 남향보다 훨씬 더 시원스럽고 낮거든요. 이쪽이 토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북쪽의 뷰인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북쪽이 훨씬 더 시원스럽죠? 이쪽이 토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동쪽의 뷰이고요. 동쪽의 뷰도 그리 만만한 뷰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토지의 남쪽에 묘가 있다는 흠결이 있지만 오히려 북향, 동향, 서양의 뷰가 더 시원스러운 전원주택, 농막 설치, 농지연부 용지를 다 보셨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